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드디어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개정누리과정 59개 내용 신이론 특강 오늘 이제 개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말 그대로 개정누리과정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개정누리과정 이제 59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지난 임용시험, 지난 1차 시험에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거, 어머, 문제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59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신이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문을 묻는다든가, 놀이 중심으로 지문이 길게 나왔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놀이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막 은유법, 뭐 굉장히, 그쵸, 뭐 은인화, 선생님들을 좀 황당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말놀이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을 당황시켰던 그런 문제 자체가 다 정체가 이겁니다. 그죠? 개정누리과정의 59개 내용 신이론.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예상했던 점수보다도 너무 막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오고 이랬던 것들이 이 서답식 문제 형태가 늘은 것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2019 개정누리과정은 서답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9개 내용 신이론을 하나하나 좀볼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사실은 유아교육 개론이든 유아교육 과정이든 지금 공부가 잘안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아교육 과정은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쵸? 빙하기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 것처럼 막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환의 시대에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거는요 진짜 침몰하는 배에 배가 워낙 거대하니까는 천천히 침몰하는 대신 거기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유아 중심,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을 해석하려고 하던 생각, 교사의 틀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던 생각들을 빨리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자니까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틀에 이렇게 맞추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아들의 놀이를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59개 내용 신이론, 이 개정 누리과정과 59개 내용 신이론들은 유아의 놀이에 교사들이 맞추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교사의 틀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교사 중심이 편했던 거죠. 자, 그래서 유아 중심으로 가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정통 유아교육이라고 할수 없어요. 유아교사라면, 정통 유아교육이라면 유아 중심으로 유아한테 가장 좋게 모든 교육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 시험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실체를 잡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줄여서 써놨어요. 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정말 대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중 신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중 관련해서 적중했다는 그 근거 자료들을 제가 유튜브하고 제 카페하고 이런 데다 올려놨어요. 적중했다 말만 하는 건 적중이 아니죠. 어디 어디서 어떻게 적중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진짜 적중인데 제가 그런 적중 자료들을 다 게시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론. 신이론,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 이거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 교육과정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교과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야, 교과서 개정 안 됐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뀌는데 옛날 교과서 갖고 막 공부시키면서 선생님들 이거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애들 이거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아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 내용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 임용시험 1차에서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거의 한 10점씩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커트라인이 10점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건 지각 대변동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라도 선생님들께서 마인드 전환을 하셔서, 진짜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을 지금 잘 공부하시지 않으면 힘드십니다. 자, 그래서,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들리시거든 그 말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올바른 공부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올바른 공부 방향은 첫째, 그렇죠? 첫째 뭡니까? 선생님들의 올바른 공부 방향은 첫 번째로 자, 개정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2019 개정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국가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론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개론에서 공부하는 기본이론이나 이런 것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신이론을 다 습득하셔가지고 기본이론과 신이론 다 습득하셔가지고 이걸 서답식 문제로 충분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신이론들은 대체로 유아들의 놀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의 방식이 완전 바뀐 거죠. 교사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착 수업을 해 나가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쭉 수업을 유아의 놀이를 확장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수업이.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일단 신이론을 먼저 문제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런 공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시켜드리겠지만은 일단 문제를 봐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답식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개정누리 과정 59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누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화하였습니다. 놀이를 많이 다룹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이론들은 대부분 포스트모더니즘적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 과거에 객관주의 시대 같으면 딱딱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암기하면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구성주의 이론들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신이론들도 다 힌트들이 문제에 들어 있고 답이 있고 지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문제는 다 구성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문제들은 서답식이며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단답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답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일단 이 신이론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연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쌤들 생각에 우리가 사고력을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수학.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 물론 이제 머리가 기본은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머리 안 좋은 사람들도 수학 잘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거막 원래 타고 나서 딱 보면 압니까? 아니에요. 경시대회 나가서 상 받고 이런 애들은 경시대회용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거예요. 연습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론. 그 다음에 개정놀이 과정, 서답식 다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왜 실수하는지 내가 채점해 보면 실수가 보통 한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됩니다. 나를 정말 정말 내가 원망스러워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요. 그거 선생님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수험가에서 선생님들 연습 안 시켜드려서 그런 거예요. 연습 안 하고 한 번에 잘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연습 엄청 합니다. 우리 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자, 드라마 찍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 40분짜리 드라마 보잖아요. 하루 종일 찍는다 그래요. 연습하고 끊었다가 다시 붙이고 끊고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험 시간, 그쵸? 그 70분 간의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각각 70분씩 치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실수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를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신이론, 2019 개정누리 과정, 완전히 연습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이론의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손에 잡히게 해드리는 것이 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론들을 손에 잡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답식 문제를 집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왜 커트라인이 10점 낮아졌나요? 그리고 왜 내가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 한 것보다 왜 점수가 10점, 15점씩 차이 납니까? 그 이유는 서답식 심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제 경향,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차시별 강의 내용을 보시면 신의사 예자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신의사 예자에 녹아있는 그런 신이론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자세히 다뤄보고 문제로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우리는 1월부터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봐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특강 역시 실전 모의고사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과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하자. 10년 이상 똑같은 커리큘럼을 계속 쓰고 있는 경우 이것은 선생님들이 절대 그걸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아교육과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유아교육과정 이지성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올해는 작년에는 우셨어도 올해는 웃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개정누리과정 59개 내용 신이론 특강 서답식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